제작의 기본은 근육이지. 근육남 아저씨, 나 성형장비 만들고 싶어. 제작의 기본은 근육. 아저씨는 근육이 빵빵. 당연히 S급 장비들이 만들어지겠지.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지. 잘 만들어졌군. 아이, 로이더네 이거. 아빠, 아빠랑 엄마가 만든 무국 사람들은 요즘 잘 지내?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자기 황룡 후보였던 태제는 검은달이 되었고, 무국의 유망주 월영도 검은달이 되었고, 사이오는 몬스터 헌터로 전직했고, 주작인 파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탈주, 백호와 현무는 죽일 듯이 싸우고 있구나. 어, 그거 괜찮은 거 맞아? 망한 것 같구나. 로엔그린군, 오닉스 가문의 아이렌과는 무슨 사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아, 그래? 그럼 애인 관리 좀 하지 그래? 무슨 말입니까? 아이렌공,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던데?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과감한 결단, 아니, 그런 몰상식한 짓을... 제가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두 눈으로 직접 가까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형상복이지 않습니까? 농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오, 진짜? 한번 해봐!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고 총명하군요. 농담을 하라니까. 농담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분이시군요. 너 앞으로 농담하지 마. 하루야, 커피 맛이 왜 이러느냐? 응? 말씀하신 대로 라떼를 만들어드렸는데요? 레시피를 말해보거라. 크림 두 스푼, 피넛버터 두 스푼, 우유 절반이랑 딸기 주스. 하루야, 라떼는 말이다. 어머, 꼰대! 아니, 왜? 엄마! 왜? 우리 이름은 왜 다 리로 시작하는 걸까? 왕조 가문이라서 그래. 뭐? 어. 이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게임 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리아, 오피리아, 다리아, 빅토리아, 세실리아. 어? 세실리. 궁전의 도서관을 좀 써도 될까요? 찾는 책이 있다면 찾아드리겠습니다. 화염마법 상급편 12권. 있나요? 7번째 책장 3번째 줄에 있습니다. 연금술이 제일 쉬웠어요도 있나요? 13번째 책장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쇠사슬 3권은 어디 있나요? 그건 2권이 끝입니다. 둘이 이루어지려는 시점에 작가가 갑자기 집필을 그만두었어.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대야말로 진정한 하릴포이란의 핏줄! 나 킹스가드가 그대의 힘이 되어주겠다! 필요 없다. 아니 왜? 킹스가드 진짜 멋있는데. 망치는 멋이 안 나기 때문이다. 망치는 구리다. 검이 최고다. 망치는 너무나 구리다. 망치 같은 구린 무기를 쓰는 자는 모두 사형! 사형! 무극을 탈피하고 몬스터 헌터에 들어온 지 긴 시간이 지났군.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해진 이 모습. 너무 만족스럽군. 허! 잠깐! 탈퇴한 태제는 전설. 탈퇴한 월령은 공극 강화. 그렇군. 무극은 탈퇴하면 더 강해지는 거였어! 아닙니다. 아빠, 아기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야? 그건 말이다. 엄마가 알려줄 거란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야? 그건... 어른은 돌아와! 부부야! 화염 마법이 최고예요. 아니요, 얼음 마법이 최고입니다. 화염, 얼음. 두 분 진정하세요. 어느 쪽이든 훌륭한 마법입니다.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어서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님, 제가 내드린 과제는 다 하셨습니다. 공주님, 망토가 땅에 끌립니다. 키를 좀 키우셔야겠습니다. 공주님, 눈 안의 하트는 도대체 뭡니까? 지우십시오. 공주님,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공주답게 성능을 좀 키우십시오. 갈수록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뿐이네요. 야, 시종! 너 오피리아한테 자꾸 뭐라고 할래? 선조 공주님, 바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입으실 겁니까? 그리고 선조 공주님, 그 나이에 삐삐머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조 공주님, 스킬 이름이 적통의 저주라니. 선조 공주님은 적통을 저주라 생각하십니까? 선조 공주님, 길리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선조 공주님. 조선 14대 왕인 선조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선조 공주? 그만! 로망 남자, 발진! 브릉, 브릉! 브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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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쟤 뭐 하냐? 나는 강철 공주. 장갑도 강철, 무기도 강철. 머리도 강철이지. 할배! 내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두뇌가 강철인 건 어떨까요? 오,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으냐? 다행이구나. 사컷 극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버히트의 미래에 대해 타로점을 한번 봐볼까요? 어디 보자. 오버히트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어머,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예상 외라면 예상 외고, 예상 내라면 예상 내네. 어디, 오버히트의 미래를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